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는 다음과 같이 입력이 이미터, 출력이 콜렉터인 앰플리파이어죠. 그리고 베이스는 바이어스 회로가 인가가 돼서 베이스는 AC 그라운드인 커먼 이죠. 커먼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먼 베이스 토폴로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먼 베이스 토폴로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먼 베이스 코어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스몰 시그널 모델로 변경한 다음에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 를다 그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V는 마이너스 V파이, V아웃은 마이너스 GM V파이 RC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전압이 될 AV는 V인분의 V아웃 그러면 GMRC로 표현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커먼 베이스와 커먼 이미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커먼 베이스는 입력이 이미터 쪽으로, 커먼 이미터는 입력이 베이스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의 위상이 반대다. 그리고 모양은 같은데 입력의 위상만 반대이기 때문에 전압이 되게 크기도 같다. 지만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압이 되게 위상도 반대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인과 볼테이지 헤드룸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똑같이 전압이 되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AV는 다음과 같이 전압이득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RC의 전압 값은 다음과 같은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 값보다는 작아야지 된다. 그래서 전체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의 예그잼플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해보죠.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입력의 다음과 같이 600mV가 신호가 인가가 됐다. 그때 R1의 값과 R2의 값을 한번 전압이득의 값을 찾아봐라 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VCC가 1.8V이고 IC는 0.2mA이고 IS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암페어 베타는 100인 경우 이 경우에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를 한번 설계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베이스의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IC의 값은 주어졌죠. 이미 대한표 IS 값 주어졌고 VT는 이제 상온에서 26mV죠. 그래서 이 값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저희가 이 값이 1.354 볼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값이 그래서 VB의 전압의 값이 0.754 볼트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VB의 전압 값은 1.354볼트 정도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맥시멈한 전압 이득의 값.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맥시멈한 콜렉터의 전압 값은 1.8V에서 이 값을 빼주면 저희가 0.446 볼트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전압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RC의 값은 제가 이제 2.23kΩ을 갖습니다. RC 값이. 그리고 R1과 R2의 값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값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IB의 값은 베타가 100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암페어죠. 그러면 이 값을 저희가 2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로는 잡아야지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의 전압의 값은 1.354볼트의 값으로 저희가 구했죠. 그래서 이 값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R1의 값은 22.3kΩ,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죠. VCC는 1.8볼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R2의 값은 67.7kΩ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값을 구했고, 그
그 다음으로는 전화비대 전화비대 값은 이와 같이 해서 전화비대 값을 구하면 이에 해당하는 전화비대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mon Base Stage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Common Emit에서 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Common Base의 입력 임피던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Common Base 스테이지의 입력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했던 것처럼 저희가 AC 그라운드가 되죠. AC 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GN분의 1에 해당하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이미터 같은 경우는 입력 임피던스가 알파이죠. 이 값은 GN분의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커먼 베이스와 커먼 이미터의 입력 임피던스의 값은 베타배만큼 차이가 난다. 베타는 적어도 50에서 300 정도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커먼 베이스의 입력 임피던스는 커먼 이미터의 입력 임피던스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Common Base Amplifier의 특징은 입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작다라고 할수 있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작은 입력 임피던스가 필요한 응용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중에 한 가지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Common Base 스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트랜스미션 라인이 아주 긴 경우에 쉽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50옴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 매칭을 쉽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R0와 RC의 값이 반열인 형태로 커먼 베이스 아웃풋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전에 저희가 커먼 이미터와 커먼 베이스 이미터 팔로우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그 부분의 동영상 강의를 다시 시청하면 좀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Common Base Stage에서 소스 레지스턴스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전화비대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X를 바라본 쪽에 임피던스가 GN분의 1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전화비대의 값을 V인분의 VX, VX분의 VOUT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V인분의 VX는 Resistive Divide의 형태로 표현이 되죠. 엑스분의 Vout은 여러분이 공부했던 GMRC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전압이득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회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입력 임피던스 같은 경우, 입력 임피던스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CM분의 1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소스에 저항이 있는 경우죠. 소스에 저항이 있는 경우. 소스 레지스턴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화비드기 형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비드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도 똑같죠.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는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는 입력이 다음과 같이 베이스가 플러스 이미터가 마이너스죠. 반대로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는 베이스가 마이너스 이미터가 플러스. 그래서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와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는 입력의 위상이 반대일 뿐 똑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전화비드기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단지 전화비드기의 위상은 반대다라고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력이 안테나로 들어오는 경우, 안테나는 입력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에는 보통 50옴 정도입니다. 이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가 50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를 구현을 해서 입력 임피던스가 GN분의 1이죠. GN분의 1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GN분의 1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GN분의 1은 VT분의 IC이기 때문에 이 값은 GN분의 1은 IC분의 VT가 되죠. 그래서 얘가 50옴을 맞춰주려면 IC의 값이 약 0.5mA라고 하면 이때 임피던스가 대략적으로 52분의 1이 되죠. 52분의 1이 되고, 52가 되죠. 52 정도에 해당하는 임피던스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피던스 매칭을 다음과 같이 쉽게 해줄 수가 있다.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를 이용을 하면 이런 경우 임피던스의 매칭을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웃풋 임피던스, 커먼 베이스의 아웃풋 임피던스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계산을 해봤었죠. 커먼 베이스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R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R1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얼리 이펙트를 고려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이제 임피던스의 값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임피던스가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RC와 ROUT1의 병렬인 형태로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의 출력 임피던스가 결정이 된다 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를 공부를 잘하고 이해를 했으면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의 컨셉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커먼 이미터인 경우 아웃풋 임피던스를 계산을 할때 입력을 AC 그라운드로, 커먼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임피던스 계산을 할때 입력을 AC 그라운드, 그리고 바이어스는 똑같이 AC 그라운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먼 이미터와 커먼 베이스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는 형태가 똑같이 표현이 되죠. 형태도 똑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아웃풋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실제로도 똑같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이미터와 커먼 베이스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똑같이 표현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이 common base output impedance가 common emitter의 output impedance 다음과 같이 impedance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에 이때는 저희가 common base에서 다음과 같이 current source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출력 impedance가 다음과 같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open이라고 하면 output impedance가 이제 크게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이 common base stage의 output impedance가 common emitter stage의 output impedance보다 조금 높게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다음과 같이 여기에 볼테이지 소스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임피던스가 베타의 R0배만큼 증가하고 여기서는 R0만큼 증가하니까 임피던스가 베타배만큼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볼테이지 소스의 입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임피던스의 값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이 커 보이지 않고 여기에서 바이어스 인가가 되면, 이 소스가 인가가 되면,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얘는 이제 가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다음으로는 베이스의 다음과 같이 저항이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베이스의 저항이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이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변압이 되게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커먼 베이스에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죠. 원래 이펙트의 값은 무시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류의 값이 GMV파이 여기에서의 전류의 값은 L파이분의 V파이가 되죠. 그리고 이때의 전류의 값은 V파이는 이와 같은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여러분이 이 전압을 VP라고 할수 있죠. VP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R5의 V파이의 전류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하면, 이때 전류의 값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R5의 V파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알파이는 GM분의 베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VP 노드에서의 전압의 값, VP 노드에서의 전압의 값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는 마이너스 R5분의 V파이죠. 그러면
V열은 커런트는 베타 RC분의 아웃으로 된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VP의 전압은 I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노드 P에서 KC를 하게 되면, 노드 P에서 KC를 하면 위에서는 R5분의 V5 플러스 GM V5 이 값이 R2분의 VP 마이너스 V인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다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R5분의 1 플러스 GM 대신에 VP의 값은 이 값이죠. 위와 같은 값으로 저희가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V인과 V아웃에 대한 관계로 구할 수가 있죠. V인과 V아웃에 대한 관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에 R2를 곱하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유와 같은 값들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면 유와 같은 값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압이 되기 표현이 된다라고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먼 베이스의 저항이 있는 경우 커먼 베이스의 전압이 되기 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